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으면 지금은 또 개인이 사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개인이 왕창 사는 거죠. 또 오랫동안 아마 그 테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회장님 지금 현재 한국 증시, 미국 증시 한번 네. 일단 점검부터 하고 시작해야죠. 네. 그게 한 달 만에 나왔는데 네. 한 달 사이에 일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는 지난해 연초에 코스피가 그 연초에 장중에는 장 초반에 2200도 깨졌다가 이번에 이제 급반등을 한 거죠. 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네. 2500 근처까지 왔었죠. 2480포인트 때까지 진입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급락을 해 가지고 네. 그래도 2,400대죠. 2,417포인트로 오늘 이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좁은 반등, 좁은 지지 이 네. 상태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2,490포인트가 이제 단기 저항선이고 지지선은 2,390이에요. 2,390. 거기에 이제 60일선이 있어가지고 2,390. 그래서 웬만하면 2,400이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모르죠.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복합적인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가장 큰 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는 네. 미국의 그 1월 CPI 지수도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했지만은 예상치보다 높아가지고 네. 네. 또 미국에서 지금 올해도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미국에서 아주 두세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12,300포인트가 이제 바닥이었는데 거기서 12,000포인트가 넘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11,500포인트대. 네, 지금 11,400 한 92 네. 근처 와 있네요. 네, 11,500포인트대. 이게 네. 나스닥 지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오늘 이제 개파락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개파락을 하는 거 보니까는 여기에도 역시 여기 지지선 조금 더 떨어지고서 또 여기까지도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서 네. 단기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지금 네. 겹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지수가 역시 여전히 높다라는 거 하나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요번에 네. 2월 24일 날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벌써 1년 됐네요. 예, 예. 그러니까는 러시아에서 총공세를 퍼부어가지고 네. 지난 일요일 날에 TV 프로를 한번 보다 보니까는 네. 그 러시아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러시아 그 푸틴이 그냥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북극 곰이 네네. 사냥하는 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지겹도록 그 이 먹잇감을 노리는데 네. 물범을 먹잇감으로 네. 사냥을 하는데 네. 아주 지독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해서 지구전으로 가는데 요번에 24일 날이면 이제 오늘이 21일인가요? 22일이네요. 네, 22일인데. 그러니까 내일 모레 총공세를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전운이 감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긴 왔는데 그것도 시장에는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오늘 미국장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는 네. 우리장도 역시 네, 코스피가 크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해 강달러로 해가지고 네. 원달러 환율이 2,450원까지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었죠. 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30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1,300원까지. 네, 1,300원까지 왔어요. 1,220원대, 1,230원 거기까지 떨어져서 야 이제 좀 괜찮나 보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하게 연초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들어와서 지수를 버텨주고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도 강력하게 들어오기도 뭐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이제 대규모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 급락이 왔던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네. 당분간은 별로 안 좋아요.
당근. 그럼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으면 지금은 또 개인이 사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개인이 왕창 사는 거죠, 또. 기관이 특히 왕창 팔았거든요. 네. 대규모로. 오늘 매도만 해도 6천억이 넘어요. 6천, 한 800억 정도. 금융투자 쪽. 네. 거기도 5천억이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8,800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만, 그러니까 엄청 산 거죠. 뭐, 그동안에 팔아서 현금 보유하고 있던 걸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올 여름 가을 되면 지수가 좀 웬만큼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연기됐다고 보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좀 안 잡히고 있고 고용이 좀 여전히 강세이다 보니까 연준이 매파적 행보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제 투심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3월 CPI라든가 금리 인상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난해에 원체 오랜 기간 동안 다 노출이 된 거거든요. 대해서 이제 희망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입춘이 지났잖아요. 봄이 올 것 같은데 춥고 그냥 뿌연 그 서울 그 풍경 있잖아요. 네. 네? 저희 집도 고층이고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도 고층이고. 요즘 좀 뿌옇더라고요. 아, 뿌옇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 주식시장도 그래요. 그 답답한 게. 그러니까 물가 진짜 완전 잡힌 것처럼 또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실물 우리가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소비자 물가, 체감 물가도 보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관리비도 많이 올랐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열심히 영역 찍어야 됩니다. 진짜로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체감적으로. 네네. 그래서 야 이거 참 문제네 싶은 게 절로 느껴져요. 이게 주식시장을 보니까는 지금 주변 환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게 답답한 게. 네. 그래서 맑은 그 봄날처럼 그 온기가 쫙 퍼져가지고 지수도 쫙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춘래 불춘래? 네. 네. 과거에 이제 그런 한자 말이 있잖아요. 봄이 왔지만은 봄 같지가 않다. 네. 이게 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조금 이게 단기적으로 좋았죠. 저기 그 한 1개월 동안. 그러니까요. 예, 2월 초순 중순까지 괜찮았는데. 아 이것도 또 신경상이 확 늘었더라고요. 이제 사실 근데 또 외국인이 작년 하반기부터 또 올해 1월까지 좀 사줘서 우리나라 증시 좀 오른 것도 있었는데.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강달러가 약 달러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여력이 생긴 거예요. 미국으로 쏠렸던 투자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이렇게 오면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홍콩 증시 같은 경우 엄청 V자 상승을 했거든요. 홍콩 H 지수가 뭐 5,000포인트였던 게 7,700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7,000포인트 거기도 한 10% 고점 대비 좀 조정 중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공통적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 덕에 외국인들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지수 견인을 했던 거죠. 아 오늘도 일을 해야 하나? 전기가 채워지니까 오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아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네. 달력이 채워지니까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아 촬영이 너무 많아서 몸이 녹초가 됐네. 태민이와 지치지 않으니까 더 촬영하고 싶은데? 노경의 힘을 오롯이 전하기 위해 최상급 SAT 노경 천체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고품격 원료와 전간장의 120년 노하우가 만나 완성된 프리미엄 노경 촌록 비스트론과 함께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이 좀 주도주는 뭐고 혹시 뭐 지금 이제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사람들이 또 뭐 오해 같은 건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제 지난해부터 제가 그 2차 전지주가 이제 경기 회복이나 주가가 회복할 때 선두에 설 거라고 그런 말들을 이제 여러 차례 했는데 역시 이번에 가장 크게 반등을 했던 쪽이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 연초에 장 초반에는 뭐 59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73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쵸.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LG화학이나 LG엔솔이나 또 이제 스몰캡에 있는 그 또 LNF 같은 경우 또 포스코케미칼 그 2차 전지 쪽이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달러로 전환되면서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했던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아, 반도체, 챗GPT 관련해가지고 칩 소요량이 급격하게
늘 거라고 예상이 들어가지고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엄청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게 또 이제 금방이에요. 금방. 지금 지수처럼 금방 약달러에서 또 강달러로 단기적으로 전환되면서 메리트가 없어져 버린 거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달러가 단기적으로 그 강달러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 같이 공매도 물량도 같이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니까는 시세 차익도 좀 누리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엄청 많이 올랐죠. 여기 이때가 1월 초순이죠. 1월 초순. 그러다가 한번 조정받고서 여기까지 와서 73만 원까지 왔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결국에는 올 중반 넘어서는 금리 인상이 멈춰지면 역시 달러는 이제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제 다 비슷하죠. 상대적으로 그때 무슨 악재가 나왔는지 여기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실적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적. 그러니까 2차전지 이제 3대장 대형주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마무리하고 물가 상승 마무리하고 그러면 약달러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애를 먹이더라도 3월 달이 지나면 괜찮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한 달은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높이 사신 분들, 만약에 요 고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겹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고서 이제 새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보시고서 아마 요 가격대에 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매수하는 기간이 길어야지 뭐 지금 20, 오늘이 2일이니까는 한 일주일, 열흘. 그러니까 다음에 미 연준에서 그 발표하는 거 그 뉘앙스 그거를 보고서 아마 결정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챗GPT 기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잠깐의 좀 테마로 갈까요? 아니면 올해 완전히 지배하는 하나의 주도주가 돼버릴까요? 아마 올해 계속 나오겠죠. 이게 이제 오픈 AI에서 그 챗GPT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조가 넘는 돈이죠. 한 13조 이렇게 되는데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인터넷 발견한 것처럼 대단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빌 게이츠 또 빌 게이츠 한 말이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뭐 AI가 새로운 건 아니죠. 진화를 한 거지 이제 진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발전한 기술 우리 눈앞에 이제 보여주는 거고 각 분야에 이제 그거로 다 대체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산업 전반과 실생활에 밀접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논문도 그게 대신 써주고 말만 하면 쫙 나오고 검색 기능도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아마 그 테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시장에 2차 전지가 우리가 전기차 얘기가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뭐 7, 8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 한 5년 전, 코로나 있기 전에 한 5년 전에 벌써 2차 전지 테마 해가지고서 2차 전지 관련 업체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고서는 또 거기에서 이제 뒤떨어지는 실력이 있는 기업들은 다 탈락이 되고 실력 좋은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재차 올라가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것들도 투자를 꾸준히 하다가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는 거고. 에코프로 BM 아우. 엄청 올라갔죠. 엄청 오르고 있네요. 뭐 쉬더니만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엄청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이거 엄청 오랫동안 쉬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증권사에서 리포터가 나오면서 심층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회사들이 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회사들 상장권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서 폐배터리도 참여를 하면서 그 수직 계열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소그룹이 된 거죠. 그 그룹사가 된 거죠. 그냥 2차 전지 특화된 그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의 재발견이라고 네. 그럴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뜬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아마 요땐가 언젠가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되게 별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건 몰랐었고 그쵸, 그쵸. 또 제가 또 요때 그 해외에 좀 다녀오느라고 며칠 못 봤어요. 네네. 그 사이에 올라가는 벌써 이렇게 좀 뜬 다음에 추격하기도 뭐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야, 에코 프로, BM은 이렇고 에코 프로도 이제 비슷한 아, 비슷해요. 비슷하겠죠. 네. 네, 비슷하죠. 그리고 LNF. LNF는 조금 덜한데 네. 아무튼 조금 비슷한 네. 2차 전지들 많이 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급등했던 금양 같은 경우도 네. 금양 같은 경우도 작년에 4만 원 찍었을 때 이게 주봉으로 보면 아주 이게 이제 지난해 4만 원 찍었을 때 여기였잖아요. 네. 그러고서 한참 떨어져가지고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어떤 기대 심리로만 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일봉을 이렇게 더 보시면 여기서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네. 만 원, 5천 원부터 올라갔던 건데 제가 만 원일 때 보초를 세워놨던 거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투자를 한다 알아가지고 여기까지 갔던 거죠. 여기 그러고서 이제 줄곧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심지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찍은 것들은 한참 동안 못 간다는 말씀도 했거든요.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으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고점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공장 부지도 마련을 하고 직접 생산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급등을 한 거죠, 재급등.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채널에 나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차트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닥 하주고 여기에서 눌림목 주고 그러면서 정별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오늘은 아주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떨어져서 끝났는데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물건들이 다 나왔겠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나 뭐.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지수도 안 좋은데 지수가 40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는데 아직 십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 아무튼 2차전지 쪽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 심리로 해서 올라갔다가 저게 사실일까 이제 의구심을 갖죠. 그러다가 이제 투자 자금들이 마련이 되고 직접 물건을 생산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네 네. 싶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표출이 되면서 이제 그 매수세가 달라붙는 거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K 이노베이션 같은 대형주는 좀 지금 좀 주춤하고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에코프로빈 LNF 이제 뭐 에코프로 첨보 같은 친구들은 좀 오른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왜 좀 기업 가치를 나중에 발견을 한 거예요. 저 우리가 말씀하는 그 2차 전지 3대장 네. 이런 것들은 벌써 수년 동안 노출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리포터도 안 나오는 데다가 에코프로 이것만 해도 리포터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이거 보시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 엄청 많이 쉬었잖아요. 이렇게 네. 엄청 많이. 네. 이거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여기서 떨어진 거죠. 계속해서 네. 떨어지면서 엄청 많이 쉬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리포터를 보니까는 네. 숨겨진 자회사들, 숨겨진 게 아니고 발표가 안 된 자회사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 그룹 회사. 그룹이 된 거예요, 그룹.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쟁력이 있네. 네. 그러니까는 수주도 엄청 많이 받고 그 실적도 많이 수반이 되는 데다가 네. 과거에 이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자회사들 또 상장시키면 기업 가치가 커지잖아요. 그런 뉴스가 뜬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그게 또 얼마나 갈지 모르죠. 코난 테크놀로지, 이게 챗봇에 관련주라고. SK텔레콤 있죠? 네. 거기가 2대주주로 있죠. 이게 가격이 상장돼가지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여기에 머물러 있던 건데, 여기에서만 샀어도 아마 4배 정도는 올랐죠. 4배 올라서 그러면서 많이 올랐다가 오픈 AI에서 이제 그 챗 GPT 발표를 하고서 네. 많이 올랐다가 실적이 지난번에 작년에 영업 적자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 중에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조금 투자하는 데는 아무튼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망설여지죠. 너무 많이 올라서. 자, 그 다음에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 샀는데
여기에서 샀는데도 일찍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가는 거를 좀 눈여겨봤어야 되는데 네. 이 오픈 테크놀로지도 칩이죠, 칩. 이건 주로 칩 만든 세계 유일 AI 반도체 통합 그 칩 그거를 이제 공급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이 나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제 시간으로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69만 주인가 어떤 투자처에서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이 날 만큼 나겠죠. 꽤 크게 났으니까 이제 네. 팔고서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밀렸다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거죠. 좋은 회사긴 좋은 회사인데 이게 흠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게 흠이에요. 자, 셀바스.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네. 여기까지 올라와서 경고 먹고 쉰 거예요. 한 열흘 동안. 네. 그러고서 재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재차. 이렇게 재차. 여기는 이제 네. 셀바스 AI가 아마 기술력으로는 대표, 여기 대표 말씀으로 인공지능 핵심 분야에 이제 그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튼 기술력이 좀 있나 보죠. 솔트룩스도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거하고 뜰 때 방금 그 셀바스 AI 네. 그게 경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참 쉬었던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경고 먹으면 한 열흘 정도 경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해제 요건이 맞아야지 이제 해제를 시키는데 네. 이게 정고점까지 왔어요. 요거 특징 이렇게 보시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솔트룩스하고 셀바스 AI하고 네.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네. 그거를 보면은 오늘 장이 밀렸잖아요. 네네. 이게 장 초반에 밀렸어요. 네. 그러다가 종가가 고점일 정도로 끝에 올라가는 거 꼴대. 솔트룩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셀바스 AI도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요 양봉이 나온 거는 이제 초반에 시가가 여기죠. 네. 거기다가 요만큼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했다가 종가가 여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 다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신고점이네. 셀바스 AI 같은 네. 경우는 아직도 시장에서 이 챗 GPT 관련 주식은 네. 되게 강하구나. 그래서 지금 크게 매수세가 몰리는 쪽은 두 군데. 네. 2차 전지 쪽 하나하고 챗 GPT 채법 관련 주하고 네. 요게 장하고 무관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 관련 2차 전지 대장주들은 같이 떨어졌는데 그거 말고 개별성 있는 중소형 주의 네. 그 2차 전지 주들 있죠. 네. 그러니까 금양이나 미래 나노텍 그런 계통. 미래 나노텍도 여기가 이제 그 금양이 4만 원, 4만 천 원 갔을 때 이제 미래 나노텍이 여기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양이 2만 2천 원 왔을 때 이게 13,600원 여기까지 왔던 거고 이제 금양이 다시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오늘 23,000원까지 갔다가 21,200원으로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개별주성에 있는 것들은 네. 크게 두 축으로 2차 전지 쪽하고 챗봇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일부 로봇 관련주 AI 로봇 쪽이죠. 그쪽에 아직 매수세가 좀 살아있고 시장 분위기를 개별주 쪽에서는 네. 주도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서 이제 개별 종목의 네. 이슈에 따라서 이제 몇 개 종목들이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셀바스 AI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챗GPT 관련 주들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 굉장히 급등주인 거잖아요. 네. 지금 급등주 앞으로 더 뭐 오를 수도 있고 뭐 텐베어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네. 투자하는데 불편하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테마성 있는 주식들 네. 했을 때 경고 들어간 종목들을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테마의 지속성이라든가 이슈의 지속성 또 산업의 확장성을 좀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경고 들어가고서 만약에 그 확장성이 지속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경고 먹고서 보통 한 5일, 6일째가 10일이라 그랬잖아요. 5일, 6일째가 보통 주가가 제일 낮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 들어가면 관심 종목에 따로 둬요. 그 경고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셀바스 AI하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저점에 조금 사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을 때는
투자하기가 좀 꺼림직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밀려 있을 때 사고, 이럴 때 반드시 하는 방법이 밀렸을 때 조금 사고 트레이딩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 투자 개념은 아니고 너무 그렇죠.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밀린 날 아침에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지금 회장님 말씀이 이렇게 오른 종목은 너무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다 단기만 좀 그렇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렇게 이제 종목 저희가 어차피 지금 안내해드리는 거고 이게 투자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서 사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은 거의 없을 텐데 지금 만약 가진 분들은 언제쯤 이거를 그래도 좀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좋을까요? 다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쉽지 않겠죠. 네, 이쯤에서 정리 많이 하셨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거래량 보면 엄청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최근 거래량의 최고 거래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형적인 그런 건데 여기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여기 죽은 것 같아도 또 살아나잖아요. 요거 전형적이거든요. 3일 동안 거래량 줄고 5일선 닦고서 또 올리고 끌어올리고 아직 힘이 살아있다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는 다른 또 이제 채복 관련주들도 있으니까 어떤 게 있나요? 아니 그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 알겠습니다. 보면 큰일 나니까요. 이게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다가 이게 내 주식 홍보하는 꼴이 되고 추격 매수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갈려 있는 종목 중에 큰 걸로 그러면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나 원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도 다 채복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광의로 따져서는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삼성전자는 언제 사이즈가 크고 뭐 다 하는 주식이니까 이것도 6만 5천 원 따고 왔다가 이게 심하게 조정을 받는데 지수 관련주니까는 그래서 지수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수 이렇게 보니까는 일봉상 2390포인트 때 거기 지지하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60일선인데 요거로 따지면 한 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 6만 원 안 되네요. 6만 원. 한 6만 500원. 그래도 제가 보기엔 6만 원은 지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고서 하반기 경기 괜찮아지고 지수 올라가면 7만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신 분들은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네.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데 한 6만 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또 사죠, 뭐. 그래서 오래 갖고 갈 생각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슈 막 이렇게 해서 불안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튼 한 1, 2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식 참 어려워요. 떨어질 때는 뭐 계속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또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이닉스도 같죠. 거의 똑같아요. 삼성전자고. 물론 이거는 DRAM 쪽이고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요.